Can I just say that I think Ariana deserves this? Thank you, Next got me through some I love you so much.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 더 많이 재생되었다고 해서 빌리 앨범이 더 낫다는 건 아니야. 상업적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앨범의 퀄리티가 좋다는 건 아니야.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입니다. 1월 26일 미국에서 진행된 그래미 어워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으로 미국 음악 산업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아티스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리쪼가 8번의 노미네이션, 빌리 알리시가 6번의 노미네이션을 받아 화제가 되었죠. 특히 빌리 알리시는 파파라치들에게 넌 상 못 받아 하는 저주를 받았었고, 그에 맞아 나 그래미 상 못 받을 거야 하고 반응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빌리 알리시는 올해 앨범상, 올해 노래상, 최우수 신인 아티스트상, 올해 레코드상, 최우수 팝 보컬 앨범상 총 5개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빌리와 함께 곡을 만드는 파트너이자 오빠인 피니어스는 빌리와 공동 수상한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상을 제외하고도 올해의 프로듀서상, 최우수 엔지니어드 앨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하러 나간 빌리 아일리시가 이 상은 아리아나가 받았어야 했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an I just say that I think Ariana deserves this? Thank you, Next got me through some and I think it deserves like more than anything in the world. I love you so much. 이에 아리아나는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소리쳤죠. I'm not gonna waste your time.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스캠, 사기라는 뜻을 더한 스캠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기도 했죠. 과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이거 한 번씩 봐야죠. 이 영상에서 등장하는 빌리 아일리시, 아리아나 그란데, 라나 델레이를 향한 과도한 비방과 욕설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영어 학습을 돕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2020 그래미 어워드 수상 후보로 5번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도 받지 못했죠. 아리아나 그란데의 Thank You Next와 델레이의 NFR이 올해 앨범상 후보에 올랐으나 빌리 아일리시가 수상의 영광을 누렸으며, 최우수 팝 보컬 부문에서도 빌리 아일리시 수상의 영광을 누리며 아리아나는 어떠한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우수 팝 솔로 퍼포먼스에도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리조가 그 영광을 누렸고, 최우수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상은 릴너스와 빌리 레이에게 돌아갔죠. 이에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라나 델레이가 올해 앨범상을 받지 못하다니, 아리아나가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다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리아나랑 라나는 빈손으로 돌아간 거네? 됐어, 그만하자. 여기서 라나 델레이는 Young and Beautiful을 부른 가수로 빌리 알리시, 아리아나 그란데와 함께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 발표한 앨범은 Critically Acclaimed 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Critically Acclaimed, 비판적으로 칭찬받다? 라는 뜻이 아니라 비평가들조차 인정하고 칭찬한 앨범이라는 뜻입니다. 라나 델레이가 이러려고 몇 년 동안 새로운 장르를 열기 위해 노력한 줄 아냐? 빌리 같은 여자애가 5개의 그래미상을 받는 것을 보고 아리아나가 올해 앨범상을 받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걸 듣고 있어야 한다니 무례함이란. 난 빌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팬이야. 하지만 그 상은 빌리 아일리시 같은 아티스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온 사람이 받았어야 해. 그리고 라나 델레이가 빌리의 성공에 큰 영향을 줬지. 빌리도 좋은 앨범 만들었지. 근데 평소에 라나 델레이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 왜 무대에 올라가서는 아리아나가 상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어? 세상 모두가 라나 델레이가 그 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미안한데 세계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한꺼번에 올라온 솔로 가수가 비틀즈 이후로 누가 있었지? 아리아나잖아. 비틀즈는 그룹이었으니까 동시에 세계의 곡을 빌보드 차트에 올린 솔로 가수로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유일하지. 이에 사람들은 아리아나는 스케미에게 모욕적인 무시를 당했어. 아리아나를 홍보하고 공연까지 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주네? 진짜 대놓고 무시한 거잖아. 그래미는 이제 끝이야. 아리아나가 빌리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상 한 개는 받았어야 했지 않냐고 말하는 거야 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데 이용되었죠. 빌리 아일리시는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 더 많이 재생되었다고 해서 빌리 앨범이 더 낫다는 건 아니야. 상업적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앨범의 퀄리티가 좋다는 건 아니야. 자, 여기서 쓸 수 있는 표현 Get credit for 혹은 Take credit for, 공을 인정받다 라는 표현이죠. 크레딧카드에서도 쓰이는 단어인 credit에는 신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So she didn't get any credit for it. So she didn't get any credit for it. 이라고 하시면 그 사람은 어떠한 공도 인정받지 못했어 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get을 take
곡으로 바꾸시면 좀 더 공을 채가는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취하는 그 느낌 말이죠. 그래서 I can't take credit for someone else's work. I can't take credit for someone else's work. 라고 하시면 다른 사람의 업적을 가로챌 수는 없어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빌리는 다른 사람의 업적을 가로채지 않았어 는 영어로 Billie Eilish didn't take credit for someone else's work. Billie Eilish didn't take credit for someone else's work. 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빌리를 공격하는 흐름이 생겨나자 사람들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빌리는 참 좋은 애야. 빌리를 공격하지 마. 이건 빌리의 잘못이 아니잖아. 심지어 수상소감 중에 아리아나를 언급해주기도 했는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빌리도 알았던 거지. 그냥 그래미를 보이콧하자. 빌리에게 욕하는 건 아리도 원치 않을 거야. 다른 이들의 수상에 화내지 말고 그냥 축하해주자. 아리아나는 우리에게 어떻게 여자를 응원하는지 알려줬어. 증오 대신 사랑을 퍼뜨리자. 그리고 아리아나도 이런 글을 올렸죠. 난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 고마워요 다들. 네, 그래미에서 총 5개의 상을 수상하며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빌리 아일리시는 주요 부문에서 4개의 상을 휩쓴 최초의 여성 아티스트인 동시에 최연소 수상자입니다. 첫 앨범으로 18살의 나이에 놀라운 성과를 거둔 빌리 아일리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또 엄청난 부담감을 담당해 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그래미 수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그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였습니다.